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강 MNT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병화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3강 MNT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3강 MNT의 주요 사업 내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3강 MN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하고 그리고 해양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초대형 구조물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나간다. 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보유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은 원래 이제 유럽에 중소형 회사들이 주로 하던 사업이었어요. 해상풍력 자체가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커지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갖춰지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그 대규모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강 MNT의 경쟁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3강 MNT는 과거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유사한 해양 플랜트죠. 이 해양 플랜트를 제작하는 일을 한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업력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단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해상풍력 1기가와트 설치당 매출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되나요? 그거는 뭐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뭐 1기가 정도를 하면 작게는 7천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기가와트당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미국 북동부 해안 이 풍력 사업에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30기가의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북동부 연안주들은 전부 주들마다 경쟁적으로 타겟 목표 설치량을 입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설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또 역시 하부 구조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이고요. 사실은 뭐 3강 MNT한테 그 납품 의뢰가 들어올 정도면은 굉장히 다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부 구조물 자체가 1000톤 이상의 초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은 상당히 이 운송 요금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 공급 의뢰가 들어왔고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견적을 지금 내고는 있는데 워낙 물량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계약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견적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가능성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럽도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럽은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아마 이 상황은 전쟁이 끝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EU가 최근에 리파워 EU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재생에너지 풍력은 2030년까지 480기가. 태양광 600기가의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풍력 중에서는 해상 풍력 위주로 확대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해상 풍력 목표량들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럽 내에서 유럽이 뭐 원래 해상 풍력이 제일 메카이기도 해서 사실은 유럽 국가들은 해상 풍력을 확대하는 것이 자국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는 해상 풍력 위주로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상풍력 설치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삼강 M&T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삼강 M&T는 지금 27만 평 정도의 야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한 1조 원 정도까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그 수주가 많습니다. 약 한 2조 정도의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야드를 이제 불가피하게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요. 50만 평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용 야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마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올 아마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많은 이제 고객사들이 이 야드의 건설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수주가 미리 아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만 평의 전용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실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1분기 실적 뭐 저희들 추정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그다음에 호주의 LNG FPSO 천연가스 이제를 채굴하는 선박이죠. 그 두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제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실적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상승 때문에 철강을 기초로 하는 많은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조선 회사들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강 M&T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삼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지금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재료가를 전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수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또는 뭐 LNG FPSO든 이런 것들이 원재료가 다 이제 전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이익률이 시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뭐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는 3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야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수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강 M&T는 수주 확정과 동시에 원재료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